자, 이제 쭉 설명해 드리죠. 그러면 정비 사업은 이렇게 정비 구역 지정해 놓고 여섯 가지 사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정비 사업 할 건지 정비 계획 수립하면 되죠. 정비 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 사업 할 건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맞죠? 여섯 개 중에 어떤 건지, 그 규모는 정비 구역의 면적,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규모도 있죠? 철거하고 새로운 거 지어야 되니까 건축물의 주용도는 뭐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느 정도로 할 거고, 높이는 어떻게 할 건지, 이 규모가 나와요. 이런 사업을 어디, 언제 할 것인지, 예정 시기, 이런 거 정해주는 정비 계획 수립해서 정비 구역 지정해놓고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죠? 그래서 사업이, 여기 한 번 더 써줄까? 예, 개선 사업 있고, 무슨 사업 있고, 관리 사업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뭐, 재건축, 그 다음에 뭐, 가로구역은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있으면 어떤 정비 사업 할 건지. 됐어요? 이거 다섯 개 중에서 어느 건지, 어떤 규모로, 언제 할 건지 정해주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그 사업하면 돼요. 여기에 맞게 뭐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뭘 받으면 돼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장 군수가 고시해주면 사업하면 된다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가 계룡시야. 무슨 시요? 계룡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만 정비사업하면 돼요. 맞아요? 그 정비사업이 어떤 정비사업? 이 다 여섯 개 중에서 어떤 건지 정해갖고 어떤 규모로 언제 할 것인가 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계룡시가 아니라 대전광역시야. 무슨 시요? 대전광역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다 보니까 정비사업 해야 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해야 되지만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래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야, 어떤 정비사업 어떠한 규모로 언제 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정비계획부터 수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럴 때는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부터는 이 도시 전체에 어디 어디 어디를, 됐어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정비해 나갈 것인지를 정해주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도시급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누가요? 시장이. 뭐, 군수면 안 되지. 아유,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누가요? 시장이.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이. 맞아요? 도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 기간. 맞아요? 그리고, 계략적인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 맞아요? 그리고 단계별 정비 사업의 추진 계획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 정해주고. 맞아요? 자, 이 순서별로 요 정비 계획 있죠?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도 정해줘요, 안 정해줘요? 정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철거하고 새 건축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밀도 계획 정해주는 기본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라.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몇 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수립해라. 맞아요? 자, 수립할 때는 주민들에게 공람해라. 주민들에게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지방의회는 며칠 내 의견 제시해 주라고? 60일. 60일이 지나도, 60일이 뭐 해도요? 지나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서 시장이 10년을 단위로 기본계획을 모아고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고시하고 맞아요? 자, 시장은 장관님에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맞아요? 그럼 여기 토지 공람에서 주민들 의견 듣는 거죠? 거기에는 소유자만 될까요? 세입자도 포함돼야 될까요? 세입자의 의견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아, 여기 뭘 안 들어? 여기 개선을 개선 사업할 때 보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아니, 세입자들도 철거해서 나가면 살아갈 집. 아, 됐어요. 더 이상 뭐 얘기하기가 좀 욱하네 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의견 듣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뭐부터 수립하라고? 기본 계획.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에서 정해진 때 있어요 없어요? 때 있잖아요. 때가 도래되면 여기를 관할하는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맞죠? 대도시급부터는 이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관할하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떤 정비사업을 어떠한 규모로 언제 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비계획 수립해라. 맞아요? 이게 대전광역시면 이렇게 되지만 맞아요? 이게 대룡시면 그냥 이거부터 간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됐죠? 그럼 이거 수립했으면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말로 알려주라고, 서면으로 알려주라고. 계획 작성한 거 서면으로 보내라고. 됐어요? 설명해 하라고. 맞아요? 설명해도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이상 공람하라고? 30일. 얘는 30일 이상 공람하는 거야?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어. 맞죠? 그래서 첨부해서, 자,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면? 신청하면. 누가? 시, 도지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누구야? 시, 도지사가. 맞아요? 만약에 대도시 시장이라면 자기가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자, 정비구역을 여기서 정해진 면적대로 지정해주고 지정했다면 이를 지자체 공부에 뭐하고? 고시하고 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일반에게 뭐하라고요? 열람을 해라. 그러면 이제 사업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정비사업 해야지.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인의 토지개발행위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사인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려면 뭐 받아서 하라고? 시장 군수에게 허가 받아야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중목에 벌채하고 식재행위 있다고 없다고? 이것도 얘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됐어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같은 거. 다만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포함 제외. 제외. 기득권자 보호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정비구역이 꼭 못 되면 지정고시 됐지? 됐어요? 그러면 이때가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맞아요? 이거 지정되고 난 후에 내가 건축물 소유했어, 토지 소유했어, 그래봤자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봐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여기 막 들어오려고 그래, 안 들어오려고 그래? 막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여기 막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야. 구역이 지정구시 되고 나서 가봤자 난 조합원이 못 되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여기 막 들어오려고 그래. 기본계획을 공람 중일 때 막 들어와. 맞아요?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 조합원 되려고. 왜? 얘 지정되고 나면 들어와봤자 소용없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투기적 수요의 유입을 뭐 해야 되겠다? 예방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지역. 맞아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투기적 수요의 유입을 뭐 하려면?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관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됐어요? 최장 몇 년간?
원래는 3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지. 그러니까 최장 몇 년간? 4년간 지분 쪼개는 거 제한할 수 있다. 지분 쪼개는 게 뭐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요거는 추가적으로 4년 동안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한 때가 됐는데, 여기서 정한 때가 됐어요? 근데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서 정한 때가 되면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게 재건축 사업이야.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하라고 먼저 안전진단부터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안전진단부터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안에서 위반을 제한하려고 해? 에? 근데 그게 재건축 사업이야.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 좀 해주세요 요청해야 돼.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하는데, 맞아요? 자, 안전진단은 여기 보세요. 주택단지 안에, 무슨 단지 안에? 주택단지인지 알죠?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주택단지 안에 있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이에요. 시장군수가 딱 한눈에 봤더니 붕괴될 것 같아. 금세 붕괴될 것 같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 그것도 시장군수가 안전진단해야 된다 이러면 돼? 안 돼? 제외될 수? 시장군수가 딱 봤더니 구조상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야. 그것도 안전진단해? 할 필요 없어. 누가 인정하는 거면? 그런 건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질문처 시장군수는, 맞아요? 시장군수는 질문처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 시장군수는 질문처 뭐 결정한다고요? 안전진단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결정하라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 안전진단 해야 돼? 라고 결정을 했다면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기관에게 안전진단을 뭐 해? 의뢰. 안전진단 기관 누구라고? 안전진단 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뭐 이런 거 있죠? 한국 건설기술 뭐 위원 연구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있잖아. 그런 자 중에서 이거를 지정을 해줘요. 그럼 안전진단 지정받은 자 있어 없어? 그 자가, 의뢰받은 자가 안전진단을 뭐해요? 실시해. 그 자가 안전진단 실시하는 거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럼 돼 안 돼? 그 사람은 여부 결정해서 부탁하면 돼. 시장군수는. 그러면 부탁받은 자가 안전진단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자가 결과 작성해? 안 해? 결과 작성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줘? 시장군수한테 제출해.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 결과보고서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할지 안 할지, 재건축 사업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맞아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결정했어. 뭐를 했다고? 계획 수립하겠다고 결정하고 사업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돼. 이거 제출해줘야 돼. 결정 내용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줘요. 이거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하다면, 뭐하다면? 필요하다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없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했어. 근데 필요해갖고 했어. 해서 결과 나와야 안 나와요? 결과가 나오면, 자, 요 결정한 거 있죠? 시장군수 당신이 요거 하겠다고 결정한 거 취소하세요라고 시장군수에게 뭐 할 수 있다고?
요청할 수 있어. 그럼 요청받은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뭐 해야 돼? 응해야 돼. 응해야지. 됐어요? 응 이렇게 해야지. 쉿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이때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아,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시험도 잘 나와. 알아두시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 요 사업은 누가 하는 거야? 조합. 조합이나 토, 지 등 소유자가 해야지. 자, 이제 여기서 뭐 설명해 줄 거냐면 이자들이 해야 돼, 이 사업을. 맞아요? 근데 이자들이 해. 지금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이 장기화됐어. 사업이 뭐 됐어요? 장기화돼서 이 사람이 계속하기가 어려워.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해요.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웠어. 권리 관계에 뭐가 생겼어? 분쟁이 생겼어. 장기화되거나 권리 관계에 분쟁이 생겨서 이자들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계속 시행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럼 맞아요? 그럼 이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을 모여서 대신해서, 이자들을 모여서 대신해서 누가? 시장 군수가, 주택 공사 등이. 맞아요? 지정 개발자가, 지정 개발자가 대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무슨 죄라고 한다? 대행제도야. 시행자는 누구예요 지금?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고. 맞아요? 이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면 대신해서 한다고 이자들이. 맞아요? 대행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뭘 또 시행자야? 자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누구야? 대행자야. 대행자의 이름으로 하고 들어가는 돈은 누구 계산으로 해야 돼? 시행자가 누구야? 조합이나 이자들 돈으로 이자가 한다고 대행을. 그러면 이자들이 할 공사를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줘 안 줘? 줘야 되는데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시장 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 가갖고 멱살 잡고 내 돈을 떼먹어 이렇게 싸우면 쪽팔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이자에게 돌아갈 대지 건축물 있어 없어? 그거 뭐 해버리라고? 압류해버리라고. 그러면 돈 받아낼 수 있다고 없다고? 아,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제도라고? 대행 제도야. 무슨 제도라고? 무슨 제도? 대행제도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 그래, 그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 나머지는 다 설명해 줬잖아, 이거는. 그쵸? 예,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나누는 거, 이제. 보세요. 여기 봐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뭐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게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누구니까? 조합은 총회 개최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프로 이상 참석하라고? 그래서 가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 신청해야 돼요. 너무 쉽죠 이제?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조합 결성하는 거 아니잖아.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어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그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이 있어. 무슨 시설이 있다고? 교육시설이 있어요. 그럼 시장 군수가 인가 내줄 때 누구하고 협의해야 될까? 교육감이나 교육 장하고 뭐 협의해야지. 교육시설이 있는데 그냥 강승우하고 협의합니다 그러면 돼 안 돼? 몇 메터 안에 뭐가 있다면?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이런 거는. 그쵸? 예. 이번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밖에 없어? 아, 재건축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건축물과 관련된 게 있는 거야.
용적률, 높이, 뭐 층수 뭐 이런 거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럼 시장 분수는 그냥 인간해 주면 안 되지. 건축물에 관한 전문가인 누구?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인간해 주라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야. 무슨 사업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원래 도시환경 정비 사업 누가 해야 돼?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이자들이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그래서 시장 금수가 지정 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했어. 근데 이자가 이 사업 하다가 부도 내고 도망가면 돼 안 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정비 사업비의 몇 프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누가 할 때라고? 정비사업에 몇 프로라고? 예치하게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안 도망갔어. 그리고 사업을 다 해버렸어. 그럼 예치한 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언제 돌려줘야 돼?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돈 관계 끝났을 때,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됐을 때. 아시겠어요?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와.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맞아요? 정비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OX예요. 네. 질시우 문제, 작년에 나온 문제, 이게 질시우 문제예요. 이거 바꾸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나왔을 때 좀 어려웠던 문제, 시장 분수가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 맞아요?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정비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O예요? X예요? X야. 뭐가 X? 왜 X야? 왜?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꼭 어느 사업일 때? 틀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아이고, 내가 하여튼, 하여튼 그냥, 아유 참, 아유, 아유 참. 자, 여기 보세요. 또 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시장 분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정비 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그 얘기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라는 얘기 아니야. 그럴 때는 예치하게 해야 안 해? 누가 할 때? 아, 이런 거 하나씩 빼먹으면 안 된다고. 아유, 이렇게 써놓아도 그냥 그렇게 잘 틀리냐?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이거 지워도 됩니까? 아, 제발 여기서 나오는 거 틀리지 마세요. 여기 나오면 여기서만 나와. 이해하셨어요? 예. 또 뭘 이렇게 또 공부하는 척해요. 가르쳐줄 때 알면 되지. 자, 여기 봐요. 자, 이제 시장군수한테 사업 시행인가 하고 고시해줬어요. 그럼 이제 사업하면 되잖아. 무슨 방식으로 하라고? 판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지. 누가? 시행자가. 근데 관리 처분 계획은 낡은 건축물 철거하고 새 건축물 지어서 건축물로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 신청. 건축물로 돌려주는 건 뭐 받으라고? 신청 받아야 되니까. 자, 받으실 분 모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그래서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분양받으실 분 공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이 사실을 통지해 주죠. 자, 그랬을 때 요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기간 알려줘야 돼. 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해. 원하는 사람은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거 하라고. 뭐 하라고? 신청하라고. 그걸 분양신청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원하는 자는 언제? 요 기간 안에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하면 되지. 맞아요? 근데 분양신청했어 안 했어?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다음 날이 있지? 며칠 안에? 90일 안에 돈 주고 사서 내보내라고, 청산하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분양 신청 한 사람들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한 자별로 작성하라고. 맞아요? 아니면 끝난 거지 이게. 분양 신청한 자별로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얘 작성하려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지. 그리고 분양 신청한 사람들 것만 작성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군지. 맞아요? 얘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 있어 없어? 종전에 토지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자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 시행. 에? 이거 갖고 있었어? 이 사람이 분양 신청했어 안 했어? 해서 분양받을 예정인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있어 없어? 추산액 있어 없어? 아, 요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 분양 신청했지? 그럼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러면 정비 사업비 추산액 맞아요? 그에 따른 이자가 낼 규모와 언제 내야 되는지 시기 여기다 적어주라고요. 아 이게 분양 신청 현황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신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의결하려면 총회 개최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프로 이상 직접 출석하라고. 근데 이 세 가지는 이거 갖고 있는 당신이 이거 분양 신청해서 이 정도 돈 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 맞아요? 이거는 총회 개최하기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거 미리 봐 안 봐? 그럼 이 사람은 어? 한 달 후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해갖고 이거 의결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와서 할 때 참석해 안 해? 해 해갖고 의결할 때 갑자기 내가 언제 그거 분양 신청했습니까? 에? 난 그런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야 한 달 전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이런 게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철거해야 되니까 이주비 줘야죠. 소유권 외에 권리명세 써주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상가면 권리금도 줘야죠.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여기 써주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자별로 작성해서. 맞아요? 어떻게 적응 분양 딱 맞게 교환되도록 작성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면적 고려하라는 거죠. 면적 이것만 고려해요? 이용상황 환경 고려해서 딱 맞게 작성해줘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증분양 간분양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조그만 건 분양부지정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해하셨어요? 잘했어요. 적응분양 하되 보세요. 주택이 많지 얘네들. 몇 주택 공급의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한 수망 투기 염려 없을 때지.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투기니까 무슨 사업이야? 그러면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지. 근로자 숙소 얘기 안 해요 이제.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적인 자들은 투기해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에만 있는 거 갑니다. 2주택 줄 수 있다고 없다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사업식 인가구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맞아요?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 줄 수 있어요? 근데 한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언제 가져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언제? 다음날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맞죠? 이날로부터 투기 대상 되면 안 돼. 전매 제한 받아? 몇 년간? 3년간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아시겠어? 자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 새 주택까지 줄 수 있는 거 있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투기 있다고 없다고? 없지? 없죠? 그러면 새 주택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과밀 억제 권역이야. 무슨 권역이라고요? 과밀 억제 권역이라 하더라도 투기가 열지구로 지정됐어 안 됐어? 안 된 곳에 재건축도 투기 염려 없잖아.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 요게 요번에 새로 생긴 거니까 좀 알아두시라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안 어려워야 돼, 지금까지. 이거 어려우면 안 돼. 이 여섯 가지만 이렇게 잘 알면, 이 여섯 가지만 잘 알면 나머지는 되게 쉽게 와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야,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그거 그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읽어줄 때도 줄 긋고 설명할 때도 또 줄 긋고, 아유 우리 요약지 찢어지게 생겼네. 남들이 보면 저분이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갖고 저거 다 외웠는지 알 거 아니야. 저렇게 줄을 다 거놨으면. 그래 안 그래요? 하여튼 책만 보면 모르는 게 없어. 책만 보면 줄을 그냥 얼마나 많이 거놨는지 보세요. 이렇게 시행자가 수립했어요. 그러면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누구한테? 시장 문서는 인가했으면 고시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 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 됐어? 그러면 낡은 건축물 뭐 하라고? 이거를 알면 끝이야. 언제 철거하라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뭐 하라고? 그럼 철거하기 전에 뭐 시켜야 돼? 이주 시켜야죠. 이주 시킨다는 얘기는 종전에 토지하고 건축물은 사용 수익이 뭐 된다는 거야? 금지된다는 거지. 언제까지?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사업 끝날 때까지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자, 이제 종전의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요? 됐죠? 여기까지 아실 수 있겠어? 철거했어. 뭐 했다고요? 철거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어요? 네, 지어요. 맞아요. 지어요. 맞죠? 지어요. 사업에 공사에 착수하는 거. 공사에 뭐 해야 된다고? 착수.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봐야지. 철거나 공사 착수 시행자 조합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분명히 요거 이전에 조합은 요거를 할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그게 뭐예요? 시공자 선정하는 거지. 그러면 조합이라면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냐? 빨리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있죠? 여기서부터 조합 시공자를 선정해. 여기에서 누구 선정하라고요? 시공자 선정해서 이자가 사업시행계획서도 작성하고. 맞아요? 그거 그냥 조합은 그냥 총회 개최해갖고 동의만 얻으면 돼. 그래서 인가 받고. 맞아요? 예? 네? 이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공사 착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조합은, 봐요. 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시공자 선정했습니다. 시공자 선정할 때, 시공할 때는 그냥 새로운 주택 건설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만 맺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네들은 이거 짓는 것만 공사 맺으면 안 돼? 낡은 건축물 철거할 것인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이해하셨어? 근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자들은 조합 아니잖아. 이때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없지. 이자들은 언제 하냐면 이때 하는 거야. 이때.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도 누가 작성해야 돼? 자기가 작성해야 돼. 쉽겠어 어렵겠어? 그치? 네.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이때 시공자 선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해줄 수도 있어 없어? 여기 있지? 이자들은 빨리 시공자 선정. 아유 사람들 그냥 동의해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이 사업은. 이자들이 할 때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자들이 사업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지정자로 지정 고시되자마자 바로 시공자 선정해서 후닥닥 사업 하면 된다고. 이해하셨어? 이해 가 안 가? 가? 그래서 시공자는 조합이라면 언제 선정하고? 조합 설립 인가 후. 맞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후닥닥
시행자 지정고시요에. 맞아요? 잘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너 너무 쉬운 거야. 가봐요. 다 알잖아. 3, 6개 다 알아요? 압니까? 압니까? 그래요. 철거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철거해요. 근데 개선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에요. 뭐 철거했죠? 뭐 철거하죠? 건축물인데 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공장입니까? 그러면 그 자들 주택 철거하기 전에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야 한다고 안 나간다고? 여기 누가 사는지 알죠? 나가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나갈 수 있도록, 맞아요?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고, 맞아요? 임대주택이 없다면 주택자금에 융자, 알선 등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 안 해주면 안 나간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부지로 쓰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 거는 물론 공공단체나 개인 것까지도 일시 뭐 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는데, 맞아요? 자, 국가 지자체 있어요 없어요? 국가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 신청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시행자가 사용 신청하기 전에,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국가 지자체가 이분한테 그거 팔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이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그렇죠? 신청이 있기 전에 이분한테 사용 허가를 내줬어 미리.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청한 거야. 그럼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어요? 사용료 받으라고 면제해 준다고. 좋았어. 요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야. 무슨 사업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뭔지 아시지? 예? 자, 요번에는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로 뭐 철거한 거예요? 상가나 공장. 공장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죠. 예? 상가 철거했어요. 그러면 시행자는 주변에 임시 상가를, 됐어요? 반드시 해줘야 될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왜요? 얘네들은 잘 사니까요. 맞아요? 이거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얘네들은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수용권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근데 재건축 조합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공익성 사익성 수용권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얘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잖아. 그러니까 자, 수용권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뭐 인정한다고? 무슨 전국권? 수용에 관해서는 공시법 준용하는 거지.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고? 언제? 그래서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무조건 되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에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고. 이해하셨어? 에? 에? 네네네. 네? 그래서 또 문제 한번 내볼까? 문제 한번 내봅니까? 내봐도 되겠습니까? 아, 불안하네요. 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죠. 재개발하고 뭔 바라고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있죠. 이날은 자, 이자들의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됐어요?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가 됐어요? 선정하고 계약을 맺은 감정평가업자 있죠? 감정평가업자 몇인 이상이? 2인 이상이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평가해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사익성이 있는 무슨 사업은? 재건축은 그냥 시장군수가 다 선정 계약하면 돼요 안 돼요? 시장군수가 한 사람 1인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 등소유자 있죠? 조합이 추천한 사람 있죠? 1인 이상. 됐어요?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사익성이 있는 건 시장수도 한 명 추천하고, 맞아요? 자, 조합도 한 명 추천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다 누가 선정한다고? 시장 군수가 선정해서 계약까지 맺은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에 산술평균치를 합니다.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 가는 거죠. 개선사업 아까 얘기해줬네. 정비구역 지정하면 몇 종 된다고? 2종. 수용방식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 나머지 이거는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으로 설명해 준 거고 나머지는 좀 생각해서 한번 알아봐.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거를 아니까 이거를. 요거를 알면 갖다 맞추면 되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지가 됐어. 그러면 종전의 토지건축물 사용수익이 뭐 된다고? 그럼 용익권자는? 누구는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얘는 순환정비 방식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 낡은 건축물 있고 여기 낡은 건축물 있는데 얘부터 철거하고 얘는 철거한대요 안 한대요? 근데 내가 여기 산다? 내가 여기 살아요? 그럼 원래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얘는 아직 안 하잖아. 그럼 제가 시행자 찾아가서 여기 철거하고 내가 사는 데는 안 하니까 나 좀 쓰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시행자가 옆에서 막 쿵쿵 소리 나고 먼지 나고 그랬는데 사실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긴 거 보세요. 지저분한 데서 살게 생겼잖아요. 알아서 할게요. 그러시면 그러세요. 이렇게 사업 시행자의 동의 받으면 쓸 수 있다 없다? 그래놓고 내가 써요. 세입자 모집해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시세가 뭐 임대료 뭐 월세 한 50만 원 받으면 요거 한 몇만 원 받으면 팔 나갈까요? 20만 원이요? 아니요. 5만 원이요? 5만 원은 좀 너무 심하다.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싸게 내놔갖고 여기 이분이 세입자로 들어왔어요. 10만 원 주고 산다니까 얼른 들어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그자들은 자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용익권의 계약기간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서 생긴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새로이 용익권 설정하고 들어오는 자는 됐어요? 자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계약기간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끝.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되면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것만 써주면 되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스타트 영어 한번 써봤어요. 대충 썼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자 뭐 받으라고요? 중국 인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 제대로 잘했다면 뭐 하라고? 공사 완료 고시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근데 얘네들은 집합 건물 지은 거죠? 무슨 건물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따른 대지권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그러니까 지체 없이 뭐 없이 뭐 하라고? 층냐 맞아요? 그 다음에 대지권 나눠야 안 나눠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에 따른 공유 지분 다 나눴어 안 나눴어?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있죠? 분양 신청한 자에게 뭐 해주고? 통지해주고. 자 이제 나눠진 대로 소유권이 이전됨을 뭐하면? 고시하면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다 음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소유권 가져간다고. 맞아요? 네.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됐어요? 분양 등기해라 이거죠? 요 사이에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는 뒤에는 이제 더 쉬운 거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요 정도만 알면 끝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쭉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도 정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 설치해야 되네요? 자, 정비구역 안에 정비 기반 시설은 누가 설치할까요? 누가 설치하라고요? 누가 하라고요? 어, 그래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기반시설 시행자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그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재건축 조합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 수용당한 자 있어요 없어요? 그 자는 그 위에 주택 짓는 거 아니니까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그냥 돈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착하잖아. 그러면 그 자에게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주고 남는 자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럼 그 자가 원하면 그거 우선적으로 사갈 수 있다고 없다고? 그게 뭐라고? 우선 매수 청구권 누구한테 인정한다고?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수용당한 자가 원하면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 가요 안 가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끝이야. 아, 너무 이거 너무 쉬워서 그래. 정비법, 뭐 개발법, 정비법 너무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국회법을 다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왜 어렵냐 얘. 정비법은 여러분 정비사업을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요? 정비사업을 아세요? 정비사업을 꼭 알으라고 여섯 가지를요. 시행자 시행방법 그걸 통해서 꼭 알으라고요. 그쵸? 근데 정비사업은 주로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인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거 알고. 정비사업은 누가 한다고?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무슨 방식? 한자만 크게 하고 뒤에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 원? 한건 방식이 뭐라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 거지? 건축물로 준다는 거 알지? 그럼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한건 방식으로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나중에 뒤에 뭐 써주면 돼? 여기 후에 뭐하고? 끝이라고. 이해하셨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 제대로 잘했으면 이거야. 정비사업 여섯 가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를 누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맞아요? 철거하고. 뭘 철거하는지 아시겠지? 네. 다 끝나고 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 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여섯 가지만 잘 알면 나머지는 책을 안 봐도 이렇게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수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관건은 이 여섯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해. 이해하셨어? 예? 우리가 지난번 도시개발법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 도시개발법은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어? 도시개발법에서 모자라라. 됐어요? 이거죠? 조합은 환지계획 이거 꼭 알아두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 써야 돼. 여기 조성 토지 공급하고 원형지 이거 잘 알아두라 그랬지? 왜 조합하고 환지계획하고 연결하고 왜 여기 밑에다 썼는지 아시겠어? 예? 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환지계 이것만 알면 돼. 얘는 수용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수용 방식은 조합 돼 안 돼? 그래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네? 이거 꼭 알아두라 그랬잖아. 이번에 도시개발법 문제 여섯 문제 다 맞췄겠네. 정리하세요.
빨리 키워드 잡고 땅땅땅 그거 정리해 놓으라고. 만약에 내가 개발법이 어려워, 그럼 이거하고 이것만 공부해.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이거하고 이거 공부해 놓고 이거 공부하라고. 정비법 어려워? 정비사 공부해. 여섯 가지 조합 관리처 분계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거기를 알아둬야지 그 다음부터 쉬운 거야. 1월 달부터 공부했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 놓으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야. 아마 이거 1월달 2월달 정도에 수업 듣고 3월달에 이거 정리해놨으면 3월달에 정리됐고 오늘은 그냥 다 외웠을 거예요. 수업시간에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정리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